자, 영상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렇지, 이쪽에서 지금 멋있지. 어? 고향이 북한이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고향 북한에 두고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작품입니다. 저 천태인이라는 천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수석 선생의 특별 후예요. 원래 호는 소당이라고 있습니다만 소당. 예. 저 이수석 선생의 고향이 황해도 연백이고 연백에 있는 천태산 거기서 본인의 특별 고향 아예 천태인이라고 바꿔버립니다. 1986년. 전단 대통령 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아, 이수덕 선생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아, 글씨가 아주 멋있다. 대한민국. 나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제가 봐서 저 교문에 어디로 보직 이동했습니다. 신고한 다음에 대통령의 거기다 수치를 보셨고 음악회 공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바마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2층에서 정상회담하고 여기서 공동 기자회견했어요. 시진핑도 박근혜 대통령을 여기서 공동 기자회견했어요. BTS가 공연을 했습니다. BTS에서 임명장 받았고 작은 공연도 했습니다. 비공식 공연이었습니다. 백악관도 가는 데가 있나? 백악관 들어갈 수 있어요. 백악관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신청해야 돼. 신청해야 돼? 어디 갔어? 김미안이 어디 갔어?
아이고 주먹 봐라. 주먹 멋있다. 인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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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를 왜 안 와? 그런 동포들이 이제 오네. 네? 누가 텃밭을 했을까? 그러니까 저기 유경수 여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했을까? 유경수 여사가 있을 것 같아. 유경수 여사. 아니 야야 야, 진짜 좋다. 너무 예쁘다. 제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눌러. 여기 저 70대 노인네들이 지금 지쳐서 앉아서 여기 70대가 아니에요. 어디? 그 70대 옆에 붙어가지고 70대가 다 됐어.
저쪽에 여기를 지워버려. 그리고 가시죠.